네. 처음에 시험지 좀 적어 올게요. 이제 자, 여기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 I did not give up. 지난 숙제는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하기 연습들 해오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고, 네, 숙제는 2차 시험 칠 거니까 수업하고 나서 집에 가서, 오늘 집에 가서 연습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레스 카드, 동문장. 네, 지난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너무 많이 틀렸어요. 이거요? 네.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 오케이. 그래서 I can't 뭐를 못한다고 얘기할 때 I can't죠. 캔은 뭐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오케이. 일단 끊어읽기를 표시해 보면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래죠.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뭐 하는 것 포기하다 라는 말 앞에 뭘 넣으면 포기하는 것 되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가 뭐죠. 그렇죠. I do not like. 나 안 좋아한다. I do not like. Do not은 줄여서 뭐라고 쓸 수도 있다. Don't로 줄여 쓸 수 있죠. 그렇죠. Okay. Did not은 과거에 안 한다고요. 지금은 과거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뭐뭐 하지 않는다의 말이죠. 지금 뭐뭐 하지 않는다 할 때는 do not. 줄여서 don't 쓰고 그 다음에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어서 뭐뭐 하다 don't 뭐뭐 하다 하면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먹지 않는다는 뭐예요? 난 먹지 않는다. I do not eat. 그렇죠. I don't eat 하면 되겠죠. 줄여서 합시다. I don't eat. 난 먹지 않는다. I don't eat. 난 뛰지 않는다. I don't run. I don't run. 그렇죠. 난 울지 않는다. I don't cry. 여기다가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뭐뭐 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난 좋아하지 않는다. I don't like. 난 안 먹어요. I don't eat. 난 안 뛰어요. I don't run. 난 안 울어요. I don't cry. 난 안 좋아해요. I don't like. 오케이. 그래서 얘기 하다시를 안 한다 할 때요. 선생님이 하나를 얘기하면 중요한 거 얘기하면 뭐뭐 하다를 안 한다 할 때는 don't를 씁니다. 이거 말고 어떤을 어떻지 않다. 예를 들어서 나는 행복하다는 뭐죠? 나는 행복하다. I am. 난 행복하다. I am happy. 난 행복하지 않다는 뭐죠? I am. 나는 행복하지 않다. I am not. B 동사는 그냥 B 동사 뒤에 not을 씁니다. 비교학습, 비교학습. 뭐뭐 하다를 하지 않는다는 don't 뒤에 하다를 넣습니다. I don't 뭐뭐 하다. 그 다음에 뭐뭐 어떻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냥 B 동사가 올 거니까 B 동사 뒤에 뭐뭐 not을 넣어서 I'm not. 난 슬프지 않다는 뭐죠? 난 슬프지 않다. I am. 나는 슬프지 않다. I am. 난 슬프지 않다. I am not sad. I am not sad. 난 배고프지 않다. I am not in pain. 나는 피곤하지 않다. I am not tired. 난 목마르지 않다. I am not thirsty. 난 졸리지 않다. Okay. 어떤 시를 어떻지 않다 할 때는 am not, is not, are not 이런 거 쓴다 했습니다. 비교학습 됐습니까? 다음번에도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Okay. 그래서 난 안 좋아, like가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니까 난 안 좋아한다. I don't like.
그러면 포기하다라는 말을 포기하는 것 만들면 되니까 포기하는 것 to give up 되겠죠. I do not like to giv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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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이것도 패턴처럼 쓸수 있겠네요. 나는 달리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I do not like to run. I do not like to run. 나는 채소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채소 먹다가 먼저 채소 먹다. Eat vegetables. 그럼 난 채소 먹는 거 안 좋아해요. I do not like to eat vegetables. 제가 Okay, I do not like to 뒤에 뭐뭐 하다를 넣으면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패턴이네요. I don't like to give up. 나는 give up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 not like to give up. 네, 계속해서 승빈이 그것은 중요합니다. 바로 가볼까요? It is important to keep trying. 그렇죠.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계속 노력하는 것은 trying. It is important to keep trying. 자, keep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난번 시험에서 keep은 계속하다, 뭐 계속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욕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지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키다. 골키퍼 키퍼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죠. 골을 지키는 사람 됐습니까? 노력하다가 아닙니다. 키비 노력하다는 누가 갖고 있는 뜻이에요? 드라이가 노력하다죠. 노력하다 뭐뭐 하다란 말에 ing 붙여서 무슨 뜻이었습니까? 노력하는 것 됐습니까? 계속 노력하다죠. 계속 노력하다. Keep trying. 계속 노력하는 것. To keep trying. 계속 노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Important. 계속 노력하는 것은 to keep trying. 사실 이 is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무 뜻이 없어요. 이 is은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계속 노력하는 것. To keep trying. 아까 전에 to give up도 그렇고 to give up과 to keep trying의 공통점을 얘기해 줄 사람 첫 번째 공통점 다 to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 공통점 to 뒤에 무슨 시 왔어요? 그렇죠? 하다시가 왔죠? 세 번째 공통점 to 뒤에 하다시 와서 하다라는 말이 뭐로 바뀌어요? 하는 것이죠. 포기하다, give up. 포기하는 것, to give up. 나는 포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I do not like to give up.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계속 노력하는 것, to keep trying. To keep trying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현재 하는 겁니까? 과거에 했던 겁니까? 하고 했던 거죠. 나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뭐 하는 것? 나의 신발 묶는 것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민아 어떻게 되죠? Very good. 그렇죠. 난 계속 노력했습니다. I kept trying. 나의 신발끈 묶는 것을 to tie my shoes. 나 같이 I kept trying. I kept trying to tie my shoes. To tie my shoes. 그렇습니까? I kept trying to tie my shoe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오케이. 계속해서 보자.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말이야. 이제 나는 묶을 수 있다. 나의 신발을 이제 나는 묶을 수 있어요. 무엇을? Now I can tie my shoes. 그렇죠. Now I can tie my shoes. 오케이. 그래서 can이 들어가니까 can은 뭐뭐 할 수 있다 라는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이제 난 묶을 수 있어요. Now I can tie. 무엇을? My shoes.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발끈 묶을 줄 알죠? 이제 5학년이니까 잘 풀려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보자. 그렇죠. 나는 나 책 읽는 것을 계속 노력했습니다. I kept trying to read my book.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저는 과거에 계속 노력했어요. I kept trying. 무엇을? To read my book. I kept trying to read my book. 오케이. 계속해서 I
Now I can read. 그렇죠. 이제 나는 읽을 수 있어요. Now I can read. 무엇을? My book.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저는 제 이름 쓰는 것을 계속 노리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계속 애썼습니다. I kept trying. 내 이름 쓰는 거. To write my name. 자, write를 계속해서 쓰기 틀리는 친구 있던데요. 이제는 뭐 2차 시험에서는 안 틀려야 되겠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이가 계속하면 되겠다. 이제 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나 같이 now I can write my name. Now I can write my name. 자, 오케이. 자꾸 틀리는 것은 집에서 시험 치러 오기 전에 전날 또는 시험 치기 직전에 쓰면서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오케이. 굳이 선생님이 이런 거 계속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가볼까요? I can't do that.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jump rope의 뜻은 뭐예요? Jump rope. 그렇죠. 줄넘기 하다라는 뜻인데 to를 붙여서 to 줄넘기 하다. to jump rope 하니까 줄넘기 하는 것이 되었죠. 저는 계속 했었어요. I kept trying. 무엇을? To jump rope. I kept trying to jump rope.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이제 나는 줄넘기 할 수 있어요. Now I can jump rope.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민이 차례네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나같이 I kept trying to ride my bike. I kept trying to ride my bike. 계속 지민이. 그렇죠. 나같이 Now I can ride my bike. I can ride my bike.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I kept trying to float on my back. 그렇죠. float도 계속해서 틀리는 친구 있습니다. 오케이. 한번 틀렸으면 그 다음엔 안 틀려야죠. 저는 계속 했었어요. I kept trying 뜨는 것을 to float. 어떻게? on my back. 배영하는 거죠. 배영을 연습했단 말입니다. 배영. float on my back. 오케이. 등을 대고 뜨다란 말이죠. 등 대고 뜨다. float on my back. 등 대고 뜨는 것. to float on my back. I kept trying to float on my back. float입니다. Okay. OA는 힘을 합쳐서 뭐가 되죠? 힘 소리가 뭐가 되죠? O가 되죠. O. 그러니까, 아이고, 어이구야. BOAT. 이게 뭐예요? boat죠. O 됐죠? 이게 뭐예요? coat. 그러니까 얘가 뭐? float. 됐습니다. 다같이 I kept trying to float on my back. I kept trying to float on my back. 오케이. 계속해서 Now I can float on my back. 그렇죠. 이제 나는 등을 댄 채로 뜰 수 있습니다. Now I can float on my back. 자,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학교에서 연습했죠? 수영장 가서 연습했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아주 재미없었죠. 오케이. 이제 나는 이제 나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는 잠깐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어떻게 되니? 베리굿. 근데 하다가 뭐죠? 하다 두죠. 그럼 이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이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Now I can do. 이제 나는 할 수 있어. Now I can do all of these things. 이 모든 일들 all of these things. All of these things를 익히자고 했죠. 저는 이제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어요. Now I can do all of these things. All of these things. All of these things. Now I can do all of these things. Now I can do all of these things.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과거에 안 했다니까 이번엔 I do not이 아니고 I did not 뒤에 하다시 give up. 그럼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I did not give up. I did not give up. 오케이. 포기를 하지 않으면 언젠간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숙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수기시험 2차 시험 집에 오늘 집에 가서 하세요. 그러니까 미루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것. 리딩 버디 2입니다. 마찬가지 지난 숙제 톱 문장 말하기 시험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인쇄 나눠드렸던 거 꺼내시고요. 풀이할 테니까요. 플래스 카드. 오케이. 너는 이야기 말하는 것을 좋아하니? 넌 좋아하니? 라고 묻네요. 넌 좋아하니? 이야기 하다죠. 이야기 말을 하다. 이야기 하다를 앞에 뭘 붙여서 이야기 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Do you like, do you like to kiss me? 그렇죠. 다 같이.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오케이. 여기다가 하다라는 말을 바꿔놓으면 넌 뭐뭐 하는 거 좋아하니? 얼마든지 되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넌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니? Ride a bike? 하면 되겠죠. Do you like to ride a bike? 넌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해? Do you like to ride a bike? Ride a bike.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너 수영하는 거 좋아하니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너 수영하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to swim? 하다를 넣어야죠. 하다를 넣어야죠. 수영하는 것을 좋아. 수영하는 여기 swimming 넣으면 수영하는 것 좋아하니 이상한 말이 되겠다. 그렇지? Do you like to swim?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거 아나? 쇼핑 가다 알아요? 쇼핑 가다. 오 잘하네. Go shopping. 오케이. 그래서 너는 쇼핑 가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to go shopping?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까? 너는 달리기 좋아하니? 뭐 간단한 거. 너 달리기 좋아하니? Do you like to run? Do you like to run? 오늘 같은 날씨에는 안 되죠. 그렇죠. 위험하죠. 됐습니다. 오케이. 넌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하니?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됐습니다. Do you like to tell stories? 지금 5학년들이 다른 5학년들보다 지금 조금 진도가 늦어요. 그렇습니까? 다른 학교 5학년들이나 다른 지역 5학년들보다 진도가 늦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넌 이야기 쓰는 거 좋아하니? 라고 묻네요. 넌 좋아하니? 이야기 쓰는 것을. 지민이 어떻게 되지? 다같이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왜 자꾸 이런 걸 물어볼까? 오케이.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좋아한다면이죠. 만약에 좋아한다면 뭐해라? 꿈을 꿔라? 뭐 하는 거? 작가 되는 것. 작가가 되다 라는 말에다가 뭘 붙이면 작가 되는 것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죠? Like, 오, 집에서 열심히 연습한 티가 나네요. 오케이. 꿈꾸다란 말이죠, 꿈꾸다. 오케이. 그렇다면, then, 꿈꾸세요. Dream of, 작가 되는 것, becoming a writer.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dream of, 그것을 꿈꿔라 해볼까요? 그것을 꿈꾸세요. Dream of it. 하면 되겠죠. 그것을 꿈꾸세요. Dream of it. 이 자리에다가 뭐뭐 하는 것을 넣으면 되겠죠. 작가 되다 라는 말이 왔죠. 작가 되다는 뭐예요? 작가 되다 become a writer죠. 작가가 되다 become a writer. 작가 되는 것 becoming a writer. 뭐뭐 하다 라는 말에다가 ing를 붙여서 뭐뭐 하는 것. 여기에는 저 to를 못 쓰고요. it이니까 그것 작가 되는 것을 만들어서 와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뭇을 꿈꾸다란 말이죠. 뭐뭇을 꿈꾸다 다 알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뭐라고? 그렇죠.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주의 조심하세요. 됐습니다. 작가 되는 걸 한번 꿈꿔보세요.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됐습니다. 오케이. 라이터란 말도 한번 잠깐 볼게요. 라이터란 말은 라이트하고 관계가 있죠. 라이트의 뜻은 글을 쓰다. 글 쓰는 사람. 라이터.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운전하다 뭐예요? 운전하다. drive. 운전하는 사람. driver 이렇게 되죠. 뭐뭐하다라는 말에 이름을 붙이면 뭐뭐하는 사람이 될 때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건 cook이라는 단어인데요. cook은 자기 혼자 뭐도 하고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사도 됩니다. 여기다가 er을 붙이면 요리 기구예요. 요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냄비나 솥이나 이런 것을 보고 쿠커라고 합니다. er을 붙인다고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근데 라이터는 글 쓰는 사람이 됐죠.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오케이. 그래서 분명히 이거 조심해라. dream of 조심하라 했습니다. dream of. 그다음에 become이 아니고 becoming 해야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이 차례네. J.K. 롤링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말은 언제 좋아했단 얘기죠? 과거에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가볼까요? 그렇죠. like가 아니고 liked. 그렇게 하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하다, do so. 그렇게 하다, do so. 그렇게 하는 것, do so. 이렇게 되는 거. J.K. Rowling like to do so.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두 가지를 물어봤었죠.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이 뭐였더라? To tell stories 하는 거 좋아하니. 두 번째 질문 뭐였더라?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두 손은 tell stories 하고 그 다음에 write stories. Tell and write stories. 두 손은 그렇게 하는 거 뭐? Tell and write stories. 이야기를 말하고 쓰는 거. 여기다 to를 붙였으니까. 이야기 말하고 쓰는 거. To tell and write stories. 다 같이 J.K. Rowling like. J.K. Rowling like. To tell and write stories. To tell and write stories. 그렇게 하는 걸 좋아했단 말은 tell stories 하는 것과 write stories 하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뭐였더라? To the soul, right? To the soul. 오케이. 오, 승빈이 열심히 연습해보니까 확 다르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승빈이 차례네. 그녀는 썼다. 무엇을? 해리포터를. 그녀가 썼어요. 그렇죠. She wrote. 그녀가 썼습니다. She wrote. 그녀가 썼던 거 언제 일이야? 그렇죠. 과거에 썼으니까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녀가 과거에 썼습니다. She wrote. 무엇을? 해리포터. 오케이. 그래서 시민아 뭐라고? She wrote Harry Potter. J.K. Rowling은 해리포터의 작가죠. Writer죠. Writer of Harry Potter.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젊었었다 이 말이죠. 그녀가 젊었었다 앞에 얘기를 붙이면 그녀가 젊었을 때 뭐했다? 그녀는 뭐했다? 말했다.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냐 하면 이야기들을 말했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녀의 여자 형제들과 그리고 친구들을 위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만 가르쳐 줄게요. 오케이. 젊은이라는 어떤 시죠? 그렇죠? 젊은이라는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젊은 게 언제야? 과거죠. 그렇죠? 원래는 그녀가 현재 젊으면 뭐라 그래? She is young이죠. 원래는 she is young인데 she is young의 과거형이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지민 어떻게 되죠? When? is의 과거형이 뭐예요? 이제 과거형은 was죠. When she was young죠.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젊었을 때 when she was young. 오케이. 그녀는 말했다. 오케이. 텔의 과거형이 또 와야죠. 텔의 과거형이 뭘까요? 톨드죠. She told. 텔의 과거형이 told예요. She told. 무엇을? stories를 왜
누구누구를 위하여니까 뭐예요?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안 되겠죠?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젊었을 때. When she was young. 그녀가 어렸을 때.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그녀는 이야기했습니다. She told stories. 누구를 위해?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오케이. 지민, 한 번 더. 그녀가 어렸을 때. When she was young. She. Okay.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그래서 준비 뭐였더라?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누구누구를 위하여죠?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그래서 뭐라고요? Okay, good.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오늘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Okay, 그래서 준비 전에. Okay, 그래서 이거 뭐, 이거를 뭐 이상 적어두도 안 돼. 뭐 답을 이상하게 썼더라고. 아, okay. 그래서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아 준비 전이구나. 아니구나. 그리고 그녀는 적어두었습니다. 적어두었어. 무엇을 그것들을 이렇게. 아, 그래서 뭐였더라? And she wrote them. 그렇죠. And she wrote them down. Write down을 선생님이 단어 읽기라고 써놨죠. Write down이 뭐 아래로가 아니고요. Write down이 뭐하다? 적어두다죠. 적어두다. 적어두다. Write down. 아, 근데 적어둔 게 언제 일이야? 과거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write의 과거형을 하다시의 과거형 wrote를 쓰고 있죠.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She wrote them down. 오케이. 그리고 그녀는 그것들을 적어두었습니다.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Wrot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Okay, 그렇습니다. 뭐라고? And she wrote them down. Okay, 다음 문장. 그녀는 항상. 그녀는 썼다 이거네요. 그녀는 썼었다. 어떻게? 항상. 그러니까 항상 이 세 단어로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지민아, 어이구, 뭐였더라? 그렇죠. All the time. 항상. All the time. 그녀는 썼습니다. She wrote. 항상. All the time. All the time 같은 말 뭐예요? Always. 누군가가 always를 쓰려고 애를 썼던데. 스펠링을 틀렸고. 나? 오케이. 그녀는 썼습니다. She wrote. 어떻게? All the time. 글 쓰는 거 그만큼 좋아했단 말이죠. She wrote all the tim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She wrote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그녀는 유명한 작가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언제 일이에요? 아, 과거 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런 거 쓰면 안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되죠?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Okay. 그래서 뭐라고요?
그렇죠.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Okay. 빠르게 한번 익히고 지나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렇지. Do you like to tell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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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Dream of becoming a writer. Dream of becoming a writer. 뭐라고요?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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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뭐라고요?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Okay. So J.K. Rowling liked it to the soul. 뭐라고요? J.K. Rowling liked to the soul. J.K. Rowling liked to do so. J.K. Rowling liked to do so. Like 아닙니다. Like 듭니다. J.K. Rowling liked to the soul.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She wrote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 Okay, 그 다음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the stories. She told the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wrote stories. She wrote the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아, 선생님 아까 wrote라고 했나? Told. She told stories.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오케이, 선빈아 뭐라고? She was young. 예, 팔아먹었네요. And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to sister and friends. Okay, for her sisters and friend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뭐라고요? Oh,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to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그 다음. And she wrote them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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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write가 아니고 과거니까 wrote. 맞지? She wrote all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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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Now she's a famous wr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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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빠르게 문장을 보자마자 뭐 이거 떠듬떠듬떠듬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였더라?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tell stories? 뭐였더라?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뭐였더라?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Okay, 뭐였더라? J.K. Rowling liked to the soul. 뭐라고? J.K. Rowling liked to the soul. J.K. Rowling liked to the soul. Okay, 뭐였더라? She wrote Harry Potter. She wrote Harry Potter. Right, 아닙니다. Right. 영어에서는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지 현재의 일을 얘기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뭐였더라? When she was young. 뭐라고요?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When she was young, she told a story for her sisters and friend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When she was young, she told stories for her sisters and friends. Okay, 보였더라. And she wrote them down. 뭐라고요? And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She wrote them down. Wrote도 못 쓸 것 같으면 쓰기 연습하시고요. Okay, she wrote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She wrote all the time. Okay,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Now she's a famous writer. Okay, 여러분들이 빠르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되는데 빠르게 연습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연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Okay, 그 다음에 간단하게 봐야 되겠네요. Okay, 끊어읽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누가 뭐뭐 한다부터 찾는 거죠. 근데 묻는 문장이니까 누가 뭐뭐 하니네요. 누구는 뭐 하니? Do you는 like 하니? Do you는 like 하니? 무엇을? To tell stories, 하? 그것을. 이때 문장도 똑같죠. 누구는 뭐 하니? Do you는 like 하니? 자, 하다시를 가지고, 하다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내 뭐 물어볼 땐 Do you 뒤에 하다. Do you 뒤에 하다. You like to write stories. 그런 다음, 그렇다면이죠. 그렇다면, then, 뭐 해보세요? Dream of 하세요. Then, dream of 하세요. 무엇을? Becoming a writer, 하? 무엇을? Then, dream of becoming a writer. 그렇다면, 만약에, to tell stories 하는 것과 to write stories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then의 뜻은. Do you like to tell stories? Do you like to write stories? 라고 물었으니까 then 그렇다면 이런 거 좋아한다면 dream of 무엇을 꿈꾸세요? Become a writer. Okay, 그래서 J.K. Rowling liked this song. 누가 뭐 했다? J.K. Rowling liked 했다. 좋아했었다. 무엇을? To this song. 그렇게 하는 것을. J.K. Rowling liked this song.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였더라? 그렇게 하는 것이 to tell stories and to write stories. Tell stories 하는 것과 write stories 하는 것을 좋아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 했다? Wrote 했다. 무엇을? Harry Potter. Okay, 그래서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언제? When she was young. 그렇죠? 그녀가 뭐 했을 때? She가 young 했을 때. 누가 뭐 했다? She가 told 했습니다. 무엇을 told 했대요? Stories. 왜? For her sisters and friends. 그녀의 sister와 friends를 위해서 무엇을, stories를 뭐 했다? told 했다. 언제? When she was young. 했을 때. And,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누가 뭐 했다? She wrote 했다. 무엇을? Them. 어디다가? Down. She wrote them down. And she wrote them down. 그 다음, she wrote all the time. 누가 뭐 했다? She가 wrote 했다. 얼마나 자주? All the time. 언제? Now. 그녀는 뭐다? She's a famous writer. She's a famous writer입니다. 다음, 여기. Okay, 그래서 뭘 쓰고 있네? 뭘 쓰고 있으니까 뭐예요? Write a story. Write a story.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싶어. 라고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Dream of 하고 있죠. 그 다음 이 사람 뭐 하고 있나요? 그렇죠. 이 직업의 이름이 뭐다? 라이터다. 그 다음에 어떤 상태야? 영인 상태고 이 사람 어떤 상태야? 어울한 상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야? 그렇죠. 페이머스한 사람이야. 오케이. 여기까지. 자, 참 오늘 이제 가수 숙제는 어디까지 해와야 되냐면은 여기까지 해오셔야 돼요. 다 했나요? 예, 17쪽이라고 써있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 숙제 했어요? 지웠어요? 근데 나이크 빼고 나이 이제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흠이 오게 안 되니 이거 봐.
안녕하세요.
오케이, 시험 수업 끝나고 나서 시험 치면 되겠어요. 세 페이지.